중국 명대의 학자 원료범은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친척들의 권유로 과거 공부를 포기하고 호러머니의 부양을 위해 의술을 익히려고 하였다. 그러던 중 그는 한 도인을 만났다. 그대는 관리가 될 운명을 타고났는데 어찌 책을 보지 않는가? 당신은 초시에서는 14등으로 합격하고 그 다음 시험은 71등, 마지막 시험에서는 9등을 할 것이요 라고 단언하였다. 하여 그는 의술 공부를 그만두고 관직 공부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듬해에 시험을 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세 번을 치른 시험의 등수가 도인이 일러준 대로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또한 도인은 그의 운명에 대해서도 말하여 주었는데 5년의 공생에 뽑힌 후 5년에는 관리에 부임하지만 3년 반이 지나면 관리에서 은퇴하여 고향에 돌아가서 53세의 명을 다하겠는데 아깝게도 자식은 없겠다라고 예언하였다. 그는 이 예언을 늘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갔는데 그 예언은 녹으로 받은 쌀의 양까지 정확히 일치하여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행운이든 불행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모든 일들은 모두 운명 지어진 것이니 바꿀 수가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고 나니 매사를 담담하게 생각하고 더 이상 뭘 구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은 팔자소관이라 여기며 살아가게 되었다. 그러던 그가 중국 최고의 고승인 운곡선사를 만나면서 인생관이 바뀌게 되었다. 운곡선사는 나는 그대를 호골로 여기었는데 한낱 범부에 불과하구려. 범부는 무심의 경지에 들 수 없어 결국 음양의 원리에 묶이게 되나니 어찌 운수가 없을 수 있겠소. 오직 범부에게만 운수가 있을 뿐인데 그대는 20년이 지나도록 그 운수에 묶여 옴짝달싹도 못했으니 어찌 범부가 아닐 수 있겠소. 운명은 나 스스로 짓는 것이고 복은 자기에게서 구하는 것이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늘 어찌 부처님이 헛된 말로 무사람을 속이겠소. 그는 선사에게 나머지 자신의 생애에 대해 물어보았다. 자신이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관료가 되거나 자식을 얻을 수 있겠는지를 물었다. 선사는 그 물음에 대해 스스로 자신을 돌이켜보도록 하였다. 원료범은 저 자신을 생각하여 보면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성미가 매우 급하고 도량이 좁아 다른 사람을 포용할 줄도 모르고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기를 좋아하고 시련을 인내할 줄 모르니 어찌 덕을 베푸는 관리가 될 자질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명예에 집착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화를 잘 내고 온화한 기운이 없으니 어찌 자식이 있겠습니까? 그 밖에 저 자신을 돌아보면 과오와 죄악이 너무 많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운곡선사가 말했다. 금생에 수백만 금을 가진 사람은 과거에 그만한 돈을 가질 공덕을 쌓은 것이오. 굶어 죽는 사람도 실제로 그렇게 죽기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받는 업의 결과는 단지 우리 행위의 과보요. 화와 복도 이유와 조건 없이 오지 않으니 우리가 그들을 불러오는 것이오. 그러나 그대가 이제 잘못된 줄을 알았으니 과거 시험에 급제하지 못하고 자식도 낳지 못할 박복한 운명일랑 진심으로 고치시오. 앞으로 덕을 쌓고 더러운 것을 포용하고 사람을 온화하게 대하시오. 그는 운곡선사에게서 운명을 바꾸는 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다. 운곡선사는 당장 생각과 습관을 바꿀 것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할 것을 일러주면서 공과 격, 구체적으로 일상적인 행위를 공과 과로 분류하고 각 행위에 점수를 주어 자기 비판의 자료로 삼는 것을 보여주며 선한 일은 그 숫자만큼 더하여 기록하고 악한 일은 그 숫자만큼 빼도록 하였다. 원료범은 팔자를 고치기 위해 3,000가지 공덕을 쌓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한 가지 선행을 할 때마다 즉시 붓으로 기록하였다.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을 보시하기도 하고 방생하기도 하는데 하루에 많게는 10개의 동그라미가 찍히기도 하였다. 그 와중에 팔자에 없던 아들을 낳게 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3,000개의 동그라미가 완성되었다. 3,000개의 공덕을 쌓은 지 얼마 후에 원료범은 벼슬이 높아져서 현감이 되었고 현감이 된 후에는 다시 1만 공덕을 쌓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현감이 되자 막상 하루 종일 관청에서 자리를 지키느라 공덕 쌓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져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꿈에 한 신선을 만나게 되었다. 신선은 그의 고민을 듣고는 당신은 현감이라는 자리에 있으니 백성들에게 물리는 세금을 조금 탕감해주면 1만 가지 선행이 한꺼번에 완성될 것이다 라고 일러주었다. 그는 세금을 대폭 줄여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그는 이런 공덕으로 인하여 일찍이 도인이 예언하였던 53세라는 운명적 한계를 훨씬 넘어 74세까지 천수를 누렸다. 공과격의 일부입니다. 부처님께서 운명에 대해 원인과 해결 방법을 밝혀 놓으셨지만 운명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점짜리 공덕, 한 사람의 선행을 칭찬하는 것, 한 사람의 악행을 덮어주는 것, 한 사람의 싸움을 말리는 것, 한 가지 나쁜 일을 못하도록 제지하는 것, 한 사람의 배고픔을 구제해주는 것, 약한 첩을 주는 것, 남을 제도하는 글을 나누어 주는 것, 경전 한 권을 독송하는 것, 반성 참회의 의미로 백배 절을 올리는 것, 부처님이나 보살의 성호를 1000번 염송하는 것, 선법을 강연하여 열 사람에게 가르침이 미치는 것, 좋은 일을 하여 그 이익이 열 사람에게 미치는 것, 남이 근심하는 것을 보고 위로해 주는 것, 한 생명을 구해서 살려주는 것, 돈과 곡식, 옷 등을 베풀어 사람을 구제하는 것, 남의 부채를 용서해 주는 것,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 돌려주는 것, 의롭지 못한 재물을 취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는 것. 1점짜리 죄가 한 사람의 선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 한 사람의 싸움을 선동하는 것, 마음속에 남을 해칠 악의를 품는 것, 남이 한 가지 나쁜 일을 하도록 돕는 것, 남이 근심하는 것을 보고도 위로하지 않는 것, 남에게 말하지 않고서 그 사람의 것을 하나라도 취하는 것, 오곡이나 자연이 주신 사물을 함부로 내버리고 방치하는 것, 한 번 약속을 어기는 것, 대중의 공익을 위반해서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 남의 재물을 손상시키고 사용하는 것, 남에게 빌린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것, 남이 흘린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것, 남이 맡긴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것, 권세를 빙자하여 남에게 재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 3점짜리 공덕, 뜻밖의 봉변을 당해서도 화내지 않는 것, 남의 비방을 감당하면서 변명하지 않는 것,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듣고도 화내지 않는 것, 저절로 죽은 가축을 묻어주는 것. 3점짜리 죄가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듣고 화를 내는 것, 위아래의 장유 질서를 어기는 것, 마땅히 책망치 않아야 할 사람을 책하는 것, 한 사람의 잘못을 남에게 퍼뜨리는 것, 사람을 이간질시키는 것, 무식한 사람을 속이는 것, 남이 공덕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것, 남의 근심 걱정을 보고 마음속으로 기뻐하는 것, 남이 이익과 명예를 잃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기뻐하는 것, 남의 부귀함을 보고 그가 망해 빈천해지기를 바라는 것, 일이 여의치 않을 때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는 것, 자기 분수 외의 것을 탐하고 추구하는 것. 5점짜리 공덕, 한 사람의 법정 소송을 그치도록 권하는 것, 심성과 생명을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법문을 한 권 편찬하는 것, 약처방이나 민간요법 등으로 한 사람의 가벼운 질병을 고쳐주는 것, 한 어질고 착한 사람을 공양하는 것, 사람에게 보답할 힘이 없는 가축의 생명을 구제해 주는 것. 5점짜리 죄가 일체의 정법과 경전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 풀어줄 수 있는데 억울한 사정을 보고도 풀어주지 않는 것, 한 병자가 구제해 줄 것을 청하는데도 구제해 주지 않는 것, 명예를 손상시키는 유언비어를 만들어 퍼뜨리는 것,
험담으로써 좋은 사이를 깨뜨리는 것, 식물을 삶아 죽이거나 구워 죽이는 등 극도의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 10점짜리 공덕, 덕망 있는 사람을 청거하여 인도하는 것, 한 사람의 해악을 제거해 주는 것, 법문과 경전을 편찬하는 것, 의술이나 약처방으로 한 사람의 중병을 치료해 주는 것, 지극히 덕 있는 말을 하는 것, 부릴 수 있는 재력과 권세가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 10점짜리 죄가, 덕망 있는 사람을 배척하고 따돌리는 것, 나쁜 사람을 청거하여 등용시키는 것, 스승 훌륭한 이에게 악담을 하는 것, 남을 해칠 수 있는 도약을 만들거나 조제하는 것, 모든 정법 경전을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것, 경전을 읽을 때 마음속에 나쁜 일을 생각하는 것. 30점짜리 공덕, 비행을 저지른 한 사람을 교화하는 것, 부부간의 불화를 화해시켜 다시 살게 하는 것,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 기르는 것, 한 사람의 덕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것. 30점짜리 죄가, 근거 없는 비방으로 한 사람을 모욕하는 것, 남이 참회하여 그만둔 일을 적발하여 떠벌리는 것, 한 사람에게 소송을 교사하는 것, 한 사람의 청정한 계율을 회방하는 것, 스승을 배반하는 것, 사람의 고륙지친을 이간시키는 것. 50점짜리 공덕, 욕망에 오염되지 않는 것,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을 거두어 양육해 주는 것, 주인 없는 시신을 거두어 장례 지내주는 것, 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좋은 말 한마디로 그 이익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 50점짜리 죄가, 한 쌍의 결혼을 파경에 이르게 하는 것, 한 사람을 못 살게 굴어 떠돌게 만드는 것, 한 사람에게 불충 불효를 짓게 교사하는 것,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한마디의 말을 하는 것. 100점짜리 공덕, 한 사람 죽는 것을 구제해 주는 것, 여러 죽음을 저지하는 것, 다른 사람의 후사를 이어주는 것. 100점짜리 죄가, 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 사람을 죽이도록 유도하는 것, 한 사람의 후사를 끊는 것.